그 여자친구 생길 수 있는 모먼트들이 있어. 축구할 때 극적인 골 넣고 우리 반 앞에 가가지고 다 같이 하이파이브 하면서 한번 껴안고 내가 좋아하는 썸녀 앞에 가가지고 이러고 그냥 가기만 해도 그 썸녀 주변에 있는 여자애들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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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영둥이랑 뭐 있어? 뭐야 뭐야? 얘들아 나내골 넣었잖아 그때. 내일 기대한다 나는. 오킹 FC에서 나를 기대하고 있어 내가. 영둥이의 인생 하이라이트 다시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자고. 원래 축구하기 전날 축구를 봐야 또 축구뽕이라 그래서 그게 생기거든? 야하하 다 근데 오킹이 딱 자르고 형덕형이 실수한 거 여기서 이제 개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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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목이죠. 두목이 옵사이드 아니고요. 딱 뛰고 역시 고려대 체육과 올려주고 영둥이 딱 쉐드. 이거는 조금 골키퍼 실수가 좀 크긴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골키퍼 실수 아니야. 골키퍼가 좀 할 줄 아는 이거 뭐 카시아스 뭐 나 못 막아 못 막아 이거. 그래도? 자 그리고 바로 다음 골 외곽으로 빠져봤자 이런 장면에서는 혼자 외곽으로 빠져봤자 갈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어. 아니야 아니야 근데 오킹이 형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여기서 뚫거든? 방금 전에 가운데 보고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줘야 돼. 근데 이렇게 뚫으면 인정. 어 인정 네, 인정. 인정 인정. 개 잘했어요. 예. 감사합니다. 자 여기서 다시 가운데로 아, 하지만 이거 잘 그냥 잘 달려가서 날라차기 슛. 영둥이 슛. 야 이거는 수비가 좀 아니랬어요. 아니야 아니야 수비가 아니라지 않았어.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기습 공격을 한 거였어. 서든 어택이라고 할 수 있지. 영둥이가 조커의 역할을 한다. 축구에서 조커라고 하면 늦게 들어와가지고 약 상대방의 실수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는다는 마인드. 좋아요. 약간 그런 느낌. 잘했어 잘했어 영둥아. 일단 감사합니다. 여기 유튜버야? 감사합니다 형님. 끝나 샌드위치 사줄게. 왜 안 사줬지? 자 다음 골은 오키 형이 말했지만 챔스 리그였으면은 골 빨리 넣기로 탑 안에 들어갔다고. 자 롱패스 들어가고 영둥이 개띠어 영둥이 개띠어. 자 밀어주고요. 오 쉣! 영둥이 싸워서 슛! 골! 영둥이 헤드트릭! 아 매우 간결했습니다. 이 것도 시작하자마자 역시 이 조커적인 면모를 역시 잘 보여주죠. 예. 챔피언스 리그였으면은요 이거 30초 만에 골 넣으면 이거 역대 챔스 제일 빨리는 거예요. 제일 빨리인진 모르겠는데 맞나? 아무튼 탑 안에 들 수 있습니다 30초면은.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레전드 골 하나 여기서 나옵니다. 영둥이 거의 뭐 소림축구? 아니 썬더립은 저리 가라입니다. 바로 갑니다. 그래서 민우경이 차는데도 날라오죠 공이. 공이 떠 여기서 까비. 무릎을 올리고 다음에 슛! 골! 미친놈 영둥이 내 골! 근데 여기서 내가 진짜 할 말이 조금 있는 게 내가 공을 이렇게 발로 올려 그 다음에 이제 무릎 높이 와서 무릎으로 뒤로 이렇게 넘긴 다음에 난 돌아서 바로 이렇게 찰라 그랬거든? 근데 잘 보면은 내가 수비수분을 못 보고 공만 찬 거야. 그래서 수비수분이 나한테 엉덩이 한 대 맞아. 이거 이 수비수분 없었으면 진짜 존나 멋있었음. 밟아봐요 잘봐봐요 피운걸? 무릎 피운하고 오른발? 훨씬 텐데 골. 에그마요 샌드위치로 올렸습니다. 아 왜 안 사줬어요? 왜 안 사줬어요 형님? 본인 피셜 뽀록이긴 한데 여기서도 이제 또 형 그거 제 실력이에요 하는 것보다는 운이 좀 좋았습니다. 주변 분들이 잘해주셨죠? 겸손으로 마무리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내일 12시에 오킹FC 가가지고 이제 증명만 하면 돼요. 저는 진짜 기대 중입니다. 나는 지금 나를 기대하고 있어. 심지어 영둥이 도구 탔다 안 하는 점? 당근마켓에서 만원 주고 산 풋살화 어디 거지? 키카? 그걸로 골 내 골 넣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유튜버야? 감사합니다 형님. 우리 대학교 축구부 들어갔을 때도 그랬거든. 그 선발전을 해. 그래서 거기서 잘해야 뽑히는데 거기서 이제 회장 형이랑 나랑 엄청 친했었어. 나랑 맨날 지금 자주 만나서 건대에서 술 먹는 형이 그 당시에 그 우리 학교 디마스트라는 축구부 회장님이었거든? 근데 회장님이랑 친한 거랑 내가 축구부 들어가는 거랑 너무 별개였어가지고 회장 형이 축구부 들어오는 걸 원하긴 했지만 내가 못하면은 그 축구부를 들어올 수 없었던 거야. 근데 그 형이 나를 초대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디마스 형들이랑 회식을 한번 했었는데 뒤지게 재밌었던 거임. 그래서 아 영둥이 이런 새끼가 있어야 우리 디마스트 회식 자리가 산다 이래가지고 그냥 영둥이가 디마스 회식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인드로 디마스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
내가 선발전인데 원더골을 넣어버린 거야. 페널티 박스 밖에서 뻥 차는데 그때 그 오킹 FC 아프리카 TV전에서 내가 골 넣었던 거랑 똑같이 넣었어. 공 튀긴 거 바로 찼는데 공이 슝 하다가 골대로 들어간 거야. 똑같이 넣었어, 똑같이.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골 넣는 거 못 봤어. 얼마나 공이 이상하게 찾았냐면은 뻥 차는데 하늘로 날아간 거야. 그래서 아씨 안 들어가겠네 이랬는데 저 앞에서 그 디마스 회장형이 예! 나보다 한 200배 좋아했어 진짜로. 그 골 넣은 거 보고 아 영둥이가 이제 뽑힐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라는 것 때문에 나 좋아해. 야 잘했어 잘했어 이러면서. 그래서 내가 선발전에서 골 거의 제일 많이 넣은 사람 돼가지고 디마스한테 뽑히게 되었죠. 디마스 형들이랑 맨날 술 먹고 취한 상태로 학교 올라가가지고 바로 또 축구하고 만취한 상태로 축구하고 그랬어. 막 형들 축구하다가 나가가지고 토하고 오고 그런 추억이 있었지. 예! 중학교 때 점심시간에 반대항 할 때가 제일 행복했었는데 근데 은근 이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승부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애들 막 싸우지 않아? 우리는 반대항 할 때마다 싸웠어 애들. 점수 동점 나가가지고 그 뭐야 승부차기 하면은 막 서로 방해하고 그래. 막 차는 순간 랙랙 막 이러면서 그 막 다른 남자애들이 가가지고 방해하지 말라고 이 빨러마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랬어. 승부차기 담아가서 학교 여자애들한테 개유명해졌었는데 그 여자친구 생길 수 있는 모먼트들이 있어 축구할 때. 극적인 골 넣고 우리 반 앞에 가가지고 다같이 하이파이브 하면서 한 번 껴안고 내가 좋아하는 썸녀 앞에 가가지고 이러고 그냥 가기만 해도 그 썸녀 주변에 있는 여자애들이 뭐야 뭐야? 뭐야 뭐야 너 영둥이랑 뭐 있어? 뭐야 뭐야? 그날 바로 그냥 학교 끝나고 저기 그네 가가지고 아메리카노까지는 아니고 그냥 핫초코 먹으면서 영둥아 너 오늘 축구 너무 잘했어 이러면 아니야 애들이 잘했지 겸손 그냥 뒤지는 거야 그냥 그냥 뒤지는 거야. 근데 영둥이 학창시절 현실이 뭔 줄 알아 얘들아? 나 그냥 수비수였어. 애들이 볼 거두면 잘 거뒀다 해주는 난 수비수였어. 나 노원고에서 우리 반에 일진 형아들이 많아가지고 일진 형아들이 무조건 공격수 해야 되는 거 알지? 진짜야 얘들아 장난치려고 하는 말 아니고 나 골 넣고 싶었는데 나도 이제 축구를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었으니까 내가 뚫고 올라가서 뭐 전개해가지고 골 넣고 하는 상상을 많이 하지 자기 전에 반대항 전날에.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수비수인데 볼 좀 걷어서 이렇게 올라와 그럼 일진 형아들이 그런 말해. 야야 이상한 거 하지마 이상한 거 하지마 이러면은 넵 이러고 그냥 패스하고 다시 수비수 자리로 들어감. 이제 축구 끝나고 야 영둥아 너 잘하더라 이러면은 나 잘하나? 그날 참 좀 잘 자고 그랬던 영둥이가 오킹 FC에? 거기서 내 골? 노원고 2학년 1반 친구들 보고 있냐? 보고 있으면 댓글 달아줘 얘들아. 나 골 넣고 싶었는데 중학교 때 체육쌤이 여자들 너무 안 움직이니까 남학생이랑 짝지어서 축구하겠는데 종이 팔찌 끊어지면 아웃되는 거 맨키로 거의 짝축구. 아 종이로 팔찌하는 거야? 근데 그거는 설레겠다 야. 남자애가 축구를 너무 잘하는데 여자애 때문에 축구 실력이 떨어지는 거야. 근데 화는 전혀 안 내고 여자애 신경에만 몰두해가지고 막 얘 다칠까봐 괜찮아? 이런 여자애가 막 눈치 봐. 야 너 나 때문에 축구 못하는 거 아니야? 아니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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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러면 존나 설레듯 잘생기는 못생기는 그냥 설레듯 짝축구는 여자애 안 뛰면 남자애 개 화내지 않나? 근데 거기서 이제 화 안 내는 거에 반하는 거지. 걔가 축구 잘하기로 유명한 애여야 이게 성립이 되거든? 축구 존나 잘하는데 나랑 짝꿍 돼가지고 얘 축구도 실력 제대로 발휘도 못하고 막 애들이 뭐라 그래. 야 김영서 너 왜 이렇게 못해? 빨리 좀 뛰어 이러면은 아이 새끼야 닥쳐봐 이러면서 이제 혼자 열심히 여자애랑 뛰는 거지.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여자애랑 같이 골을 넣었어. 그날 밤에 사겨 그냥 바로. 심지어 축구하고 왔는데 옷에서 땀 냄새 안 나고 옷에서 다운이 냄새 존나 나. 막 목에 땀 흘리고 있는데 냄새는 좋아. 그날 점심의 고백이야 그러면.